35번입니다. 흐름문제. 흐름문제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1번 단까지. 그치? 가볼까, 일단? Someone burning communist country. Debate someone from a capitalist countries. Each person is influenced, 보이지? 일단 중요한 거 일단 하고 가자. 사람이 두 명 나왔어. 어떤 사람이야? Born in communist country. 어떤 주의야, 저거?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같이 출근하다 이런 거니까 공통으로 뭔가 하는 게 공산주의.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과 capitalist country. capital은 뭐야? capital. 수도. 대문자. 자본. 자본주의. 수도주의보다는 여기서 자본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나라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debate, debate. 논쟁한다면, 그렇죠? 논쟁한다면, each person, 각각의 사람들은 분명히, 뭐할 거야, PPP? 영향을? 뭐 하겠지? 받겠지. How they were socialized, brought up. 그들이 어떻게 사회화되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길러졌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지. 그리고, that, 그것들이 affect, 뭐였어? What they bring to debate. 그들이 토론에 가져올 것에 또 뭐겠지? 영향을 받겠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 사람 한 명과 북한 사람의 한 명이 뭔가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단속해봐. 이거 엄청나게 차이 될 거라거든요. 그치? 1번 전까지 정리는? 아니, 뭐다. 사람이 곧 문화이고, 그 한 세계를 대표한다는 거지. 그치? 정확히 맞는 얘기지. 문화의 성향이 되게 달라가지고, 사고도 되게 다르겠지. 확실히. 요즘 애들은, 너희들 요즘 애들이지. 우리 때는 거의, 노는 게 거의 같이 노는 문화에서 컸단 말이야. 뭐 같이 축구하거나. 농구하거나 아니면 뭐 같이 되는데 요즘 애들은 거의 그냥 핸드폰 개인적인 문화 이렇게 크니까 좀 많이 다르긴 하는 것 같아. 사상 자체가 이게 요즘 애들은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느낄까? 느끼긴 하겠지만 우리 때처럼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너희는 뭐 하고 있었니? 아니 지금 어쩌면 심할 수도 있어. 중국 속에 고독이랑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고 있었어? 어릴 때? 같이 뛰어내면서 놀았어. 네. 축하하고? 저 눈사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그래? 그럼 나쁘지 않다. 승현이, 응, 뭐했니? 어렸을 때 공부했어? 응. 어렸을 때 공부만 했어? 응? 어렸을 때 공부만 했어? 아니요. 친구가 없어? 하여튼 간에, 그런 게 되면 다르지. 그 문화가 다르니까, 배경이 다르고 할 얘기가 다르고 그렇죠? 봐봐. 그러면 even if they try to not let their background influence them, this level of conditioning of breathing is subconscious on some level. 무슨 얘기인지 뻔히 알겠지? 뭐야 할까? 그들이 try to not이야. not let their background, 그렇지? 그들의 뭐였어? 배경들을 그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죠. 오케이? This level conditioning and upbringing 이러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자라는 곳의 상태가 레벨이 단계가 분명히 어떤 단계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을 거다. 잠재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요. 배경이나 그런 것들. That is impossible. 아니? 이것은 뭐다? 탈출하기 불가능한 거다. 그렇지? 언제냐면 You inherit a similar view, attitude, since childhood. 뭐야, 당연히? 당신이, 뭐를, 언제부터? 아이일 때부터 어떤 견해와 어떤 태도들을 inherit 가지고 있고, assimilate, 동화됐을 때는, 당연히 뭐였어? 문화적인 배경을 다 사는 수도 없다는 거지. 그치? 대승당이 뭘 것 같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사람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지. 사람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내 친구 얘기가 지금 되게 놀랍긴 한데, 자기네 집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친구네 집이 갔는데, 이거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사나요? 그때. 초등학교 때. 맨 처음에 친구네 집 갔을 때. 근데 걔네 집이, 그 친구 놀러 간 친구 집이 아파트 34평. 그러니까, 걔네 집이 3층짜리에 방이 열 몇 개 있었대. 그런 집이 정원 있는 집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친구 집을 초대를 받았는데,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우, 자기 살 집이 너무 다르다는 거지, 이게. 다행히 쫓다 망했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얘기였어. 한때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3번. 하자. You were born in a particular location. 네, 얘가 되게 착했어. 당신은 특정한 지역에서 태어났을 거래, 그치? Okay? To a certain culture and race. 어떤 특정한 문화라든가, 또는 종족에,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은, 컬러 걸붙여야 돼. 제일 뭐냐? 색 같은 거. 동사야. 색을 맞추다. 영향을 미치다. 오케이. 컬러 인플루언스 돼야 해. 알아놔야 돼. 모르면 틀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신의 소셜, 사회적인 컨디셔닝, 또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어떤 방식이 그러냐면, 어디까지? 이렇게 있지 뭐. 당신이 잠재적으로 억지면 선택적이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뭐였어? 방어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인 거지. 그치? Clearly. 그래서, 분명하게도, where you born does not determine which language you speak. Nor does your heritage. 볼 필요 없어, 사실은. 왜냐면 지금 봤을 때 다 그러잖아. 문화적인 배경들이 다 뭐한데?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기서는 봤을 때, 당신이 태어난 장소가 전혀 뭐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언어에 영향을 못 미친대. 그치. 배경이 영향을 못 미친대. 4번은 틀린 내용이야. 5번. We all had different third grade teachers. 우리는 모두 다른 차원의 선생님들이 있대. 근데 뭡니까? Taught us the same subject in different ways. 뭐를 일단? 다른 방식으로 같은 주제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 왜냐하면 다 뭐였어? 문화적인 방식이 뭐였어? 하니까 다 다릅니다. 그치? 주제는 Second Nature of Humans, 인간의 2차적인 본성이 뭐냐면 문화와 background, 뭐였어? 배경이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문화와 배경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정리 잘 해놓고 단어 시작합니다.